개발자와 유저가 함께 만들어가는 조선 메타실록. 이 게임이 나온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대기 화면이 또 바뀌었네요. 여기에 뭐 이불, 가구, 저기 뒤쪽에는 병풍, 방석, 진짜 새로운 게 다 생겼어요.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또.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관함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이 게임이 지금까지 보관함이 없어가지고 아이템을 그냥 사방팔방 바닥에다 던져주고 살았어요. 이렇게 어? 집에다가 막 옷을 벗어놓고 잠시만요. 옷이 되게 이쁘게 잘 쌓아졌죠. 그죠? 그리고 또 아이템 바닥에 버리면은 얘가 막 바닥으로 막 사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눈앞에 있는 상자 이거. 얘가 바로 새로 추가된 보관함이고요. 그리고 이거로 사람들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에잇! 내일 답고 살아봐. 상자 앞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플레이어의 인벤토리랑 비슷한 사이즈의 상자가 열립니다. 이런 게임에서 보관함은 진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보관함을 한번 깨볼게요. 발사! 아니 이거 창에 내구도가 줄질 않는데? 데미지가 들어가질 않아요. 어쨌거나 보관함이 생기면서 저희 집의 인테리어도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집안에 모든 작업대가 다 있었는데 그거 다 빼고, 자 이쪽은 도구 만드는 곳, 그리고 옆에 보관함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집 뒤쪽 여기서 왼쪽 여기는 이제 저의 주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밥도 지어먹고 반찬도 해먹고, 바로 뒤쪽에 여기 보관함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부터 냉장고예요. 이제부터 언제든 꺼내서 요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왼쪽 여기는 제가 옷을 만드는 공간이에요. 이쪽에 물레도 있고 배틀도 있고 보관함, 여기에 이제 옷을 보관하고 귀중한 옷감 재료들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쪽 여기는 장식용 제품을 만드는 곳이고요. 이 테이블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가구 작업대. 이쪽에 보시면은 원형 탁자, 병풍, 길쭉한 탁자, 방석 이렇게 있는데, 먼저 원형 탁자 이거 만들고 병풍, 길쭉한 탁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 뭔 소리야 이거. 아니 먼저 이거 원형 탁자 이거 봅시다. 이게 탁자가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그 인스타 카페 가면은 테이블이 이렇거든요. 이거는 인테리어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풍, 이게 이번 업데이트의 주인공입니다. 보시면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뒤쪽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쭉한 탁자 이거거든요. 오 멋있어요. 여기다가 두시면은 이런 모양. 아까 전에 그 대기하면서 봤던 거 이불이랑 서랍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석 하나 둘. 오 방석 이뻐요. 이거 디자인 오 마이 갓 굿. 얘도 마찬가지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그렇지 완벽해. 뭔가 이 병풍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에게는 안 쓰는 창고가 지금 4개 있거든요. 여기 벽을 허물어서 제가 사무실을 만들어볼게요. 됐어. 이제 집안 공사가 끝났고요. 요쯤에다가 병풍을 설치를 완료. 그리고 병풍 뒤에다가 보관함 놔줘야 돼. 이렇게 이건 딱히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저의 로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귀중품 보관하는 거죠. 이쯤에다가 테이블을 이렇게 딱 놔주는 거야. 아 뭔가 이게 제사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런 젠장. 일단 냉장고에 가서 뭐라도 챙겨올게요. 어? 아 이건 제사 지내야 돼. 안 되겠다.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음식을 올릴 거예요. 배추 그렇지 사과 닭고기 콩 옥수수 성공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코리아 제사 스타일 완성.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운 옷이 또 생겼어요. 여기서 가죽 상의 3번 세트, 상의 하의 신발, 그리고 곰 가죽 모자까지. 이걸 쓰려면은 곰을 잡아야 되거든요. 자 바로 이제 동물들을 잡으러 갈게요. 저기 멀리 야생의 사슴이 보이는군요. 나샷 잡았습니다. 가죽 이거 있어야 돼요. 일단 사슴도 사슴인데 저희는 지금 곰을 잡아야 돼요. 곰이 보이면은 전력을 다해서 싸울 겁니다. 아니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만. 어? 평소에 곰이 저를 그렇게 많이 괴롭혔는데 오늘따라 곰이 안 보여요. 아니 곰은 안 나오고 금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금을 캐고 가야지. 이건 못 참지. 자 보시면은 한 덩이도 안 나왔어. 이런 제작. 여러분들 곰이 좋아하는 게 뭐 있죠? 쑥과 마늘? 얘따 마늘이나 먹어 임마. 여러분들 결국 곰은 찾지 못했고요. 일단은 집에 돌아갈게요. 일단은 곰 가죽 모자 빼고 가죽 세트 3번을 입어볼게요. 상의 3, 하의 신발 여기까지. 일단은 옷을 다 탈거하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번 패치로 인해서 신발을 벗으면은 맨발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신발 신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진짜 등짝 왈 수도 있어요. 가죽 신발 신고 가죽 하의, 가죽 상의. 자 이것이 바로 새로 나온 가죽 상의 3번 세트. 이 옷을 입고서 다시 한번 더 곰 사냥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 게임에 말이 추가가 되겠죠? 이게 맨다리로 뛰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요. 오 곰! 곰! 드디어 곰을 찾다! 저 곰을 놓치면 안 돼요. 나샷! 다른 동물을 보고 쏠 때 화살을 쏴! 그리고 이 틈에 가까이에서 화살을 뽑아! 다 뽑아! 화살을 뽑아! 아니 화살이 없어? 어디 갔어? 칼로 베! 칼로 베! 화살 없어도 돼! 너만 있으면 나는 오징 덕분이야! 사랑하는 나의 곰!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도망. 사슴을 쫓아갈 때 뒤에서 베어줍니다. 어이구, 오지마!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지금 저기 저희 집 앞에 곰이 찾아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곰이 저희 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아니 이거 혹시 제작사분이 일부러 저희 집안에 넣어준 거 아닌가 이거? 이 정도면? 일단 화살을 준비하고, 자 준비해오던 화살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화살 뽑아!
또 뽑았습니다. 나이샷. 달려. 화살 뽑아. 달려. 화살 뽑아. 나이샷. 화살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시. 숨어. 지금 화살이 두 개 회수가 됐네요. 이거밖에 안 됐다고? 아, 창을 던지면 되겠다. 나한테 창이 많아. 아, 잡았다 드디어. 여러분들 드디어 곰을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곰 주위에 창이 도대체 몇 발이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창들을 회수를 해드릴게요. 근처에 보거남 여기다가 창들을 일단 다 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와, 진짜 이 곰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한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곰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